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의 BPN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. 지난 5월부터 계속된 비로 중국 남부지방에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. 중국 쓰촨 등지에 쏟아지던 엄청난 양의 이 폭우가 초당 6만 세제곱미터의 엄청난 물이 산샤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. 6만 세제곱미터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24개를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. 산샤댐은 50여 년의 탐사와 30여 년의 설계 그리고 13년의 공사 끝에 지난 2006년 완공된 물 위에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. 건설 당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의 홍수와 100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대홍수 방지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과 2021년에 산샤댐 붕괴 위기로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가 큰 우려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올해 2022년은 기후변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지난달 5월 초부터 일본과 중국에 큰 폭우가 왔으며 6월 말 현재 폭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작년과 마찬가지로 산샤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최근에 이런 홍수 상황 때문에 대피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이 중국 정부는 발표하기를 수압으로 인해 댐 변형이 생길 시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미 부착되어 있으며 만약에 정말로 산샤댐이 중국 정부에서 판단할 때 위험하다고 결정되면 주민 대피령을 반드시 내릴 것이라면서 동요하지 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은 안전불감증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우리의 이 머리 뇌에서 도파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본인이 믿고 신뢰하는 것 이외에는 흥미를 잃고 불신하게 됩니다. 중국은 이와 같은 이 도파민 중독 현상과 같이 안전불감증에 대한 중독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. 며칠 전 중국 당국은 93개의 강이 경고 수위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유입되는 물이 급증하고 있어 산샤댐을 정밀 감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중국 당국은 현재의 홍수 상황이 심각해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